네, 미주알 고주알 시간 들어왔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도훈 앵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이번 주는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수요일이죠. 미주알 고주알 쭉 보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특별한 시간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미국 주식 Q&A 함께하고 있다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채팅방을 통해서도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면 함께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두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용 교수, 그리고 장우석 US 스탁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네, 자, 예, 저 바로 들어갈게요. 예, 바로 들어가라고 두 분께서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네요. 미국 증시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뭐 기대감이 더 많이 나왔던 그런 장세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3대 지수가 지난주엔 재미없었어요. 결국은 주간 단위로 보면 올해 들어 첫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 첫 번째 장이 열렸는데, 나름 반등에 일단 성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전에 FOMC 의장을 했던 제넷 옐런 전 의장이죠. 우리나라 재무장관 네. 지명자가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랑 미국 청문회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요. 점자리에 대해서 정책지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참석은 안 하고 랜선으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경기 부양, 그리고 적극적인 통화 정책, 부양책 계속해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호재 인식을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런 게 거기다가 실적 발표된 것들이 계속 좋게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3대 지수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수까지 오는 강한 흐름으로 마감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6시 바로 넘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장 끝나고 나와서 했는데요. 실적 자체, 즉 이익 자체는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지만 핵심은 글로벌 가입자 수가 647만 명 예상됐는데 그래 200만 명이 더 많이 났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지난 3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850만 명. 이 정도 수준이면 팬덤의 이전 수준은 이제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순현금 흐름이 2021년에 연간으로 가능하면서 더 이상 외부 차입에 의존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환호하면서 시간에 거의 12~13% 올라간 거는 바로 자사주를 10년 만에 다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려하겠다는 정도 발언만 갖고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더 주주 친화정책을 좀 쓰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몇몇 종목을 더좀 소개를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GM과 알파벳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알파벳은 이제 지주회사 이름이고, 많은 분들이 구글이나 유튜브로 익숙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키뱅크란 곳에서 투자 의견을 206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고요. 또 하나는 역시 GM이 먼저 되겠는데요. GM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결국은 애플과 손 잡는다, 아니다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GM과 손을 잡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GM의 자동차 라인이 크루즈라는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기 뭐 3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번에 20억 달러지만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면서 GM도는 사상 최고가, GM이라는 주가가 오늘 10% 넘나들기 오늘 주가가 초고가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월가 의견만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또 이 긍정론자임에 분명한데 탐이란 분이 있는데요. 조정은 또 한번 마무리되는 부분, 상승 재개된 기대감을 아주 강력히 표명했고요. 특히 이제 백신의 보급 속도가 다소 좀 빨라지는 분위기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바이든 당선자, 내일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는데요. 적극적인 투자를 얘기했고 돈을 더 재원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활동 재개조 관련된 주식들에
집중을 늘려야 된다. 시켜서 정기 민감주의 이런 거 싹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 부분은 국내 주식시장도 그냥 전 똑같은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교수님 톰리라는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초강세장,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까지 보고 있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서 가장 이제 경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가장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강세론자의 한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월가에서는 좀 조정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의 의견이 시장에서는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이 많다는 얘기보다는 반반이라고 항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상 애널리스트 의견도 균형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저희도 한국 주식도 많이 보고 있지만 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애널리스트 의견 사실 이건 어느 증권사나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레포트가 나오면 대부분 매수견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좋다는 얘기만 들으셨던 거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상당히 있습니다. 뭐 사유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 오늘 현재 보면 제가 한번 1월달 거 세봤거든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네. 의견 보면 전체적으로 한 93%가 매수견입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도 거의 없는데요. 미국은요, 매수 의견이 53% 밖에 안 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다양한 의견이 있겠고, 항상 중립, 균형을 맞추는 게 미국의 주식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강세론자의 의견을 우리 교수님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려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Q&A 시간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미국 증시가 아니라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항현 교수와 또 이우석 본부장님이 함께하고 있지 아 장우석 본부장님이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Q&A 바로 들어갈게요. 해볼까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Q&A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여전히 테슬라라던가 이런 쪽에 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아크 비중이 15%로 매수했는데 그러면 이 표현이 테슬라와 아크라는 ETF를 지금 사신 건가요? 예. 요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를 현재 11% ARKK가 15%를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각각이죠. 예, 예, 제가 예, 이쪽은 예, ETF로 각각.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현재는 각각 21%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늘리셨다는 건가? 예. 예. 그래서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매수 종목이 올랐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비율대로 다시 맞춰야 하는 건지, 오른 건 생각 안 하고 처음 매수했던 비중만 생각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실까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 리밸런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리밸런싱, 그러니까, 그쵸. 예. 예. 테슬라가 11%고 ARKK가 15%면 주가가 올라가고 일단은 그 21%까지 커진 거거든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더 올라간 부분들을 원래 최초의 15%가 내 목표니까 더 올라간 초과분 6%를 팔아갖고 어떤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지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많이 올라가서 깎아갖고 덜 올라간 거를 보태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일련 행동인데 굳이 펀드 매니저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똑같이 또 테슬라하고 ARKK가 똑같이 테슬라 비중이 테슬라 원래 테슬라 종목이고 네네. ARKK 안에도 테슬라 비중이 높다 보니까 테슬라 상승에 똑같이 맞물려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조정하기보다는 테슬라가 아닌 ETF나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거지 맞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아니면 다양성 측면에서? 몰려있는 게 좀 약간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늘 얘기했지만 올해는 어쨌거나 경기 민감주, 뭐 가치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라든지 금융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와 관련한 ETF나 개별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좀 테슬라 비중이 요 ETF도 ARK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시다면은 오히려 요거를 제외한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ETF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이러면서 비중 조절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엑슨모빌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인데, 엑슨모빌의 주가가 자산 과대평가로 많이 떨어졌는데 향후 SEC 조사 결과 사실임이 판명난다면 어떤 제재를 밝힐까요?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심각한 수준인가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특히나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여기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혹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SEC 조사 결과가 사실임이 판명난다면이라는 그렇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난다 그러면 진짜 상장 폐지, 뭐 일정 기간의 거래 정지, 벌금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거보다는 일단 현지 분위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자산 과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회계의 원칙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수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주가가 빠지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미 사실이 판명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주가 전망이 틀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엑슨모빌을 보유하고 있다고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SEC 조사가 그리 빨리 안 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루한 어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동안에 엑슨모빌에 대한 이익이 더 증가한다든지 유가가 올라가면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보유하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와 관련된 이슈로 엑슨모빌이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분위기였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 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두 분? 네? 괜찮습니까? 네,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예, 예.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예, 바로도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요. 야후 파이낸스로 미국 관심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저랑 같네요. 그래서 프리마켓 시작되면 주가의 변화가 표기가 되는 것도 있고 정규장이 다 돼서 표기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단순 거래량 때문일까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증시 어떻게 시작하나 볼 때 보면은 느릴 때도 있고 느릴 종목별로 좀 다를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자, 먼저 프리마켓이 시작되는 시간을 말씀드려 보면요. 네. 한국 시간으로 18시에 시작을 해서 정규장이 밤 11시 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까지 일단 프리마켓 시장이 열립니다. 다만 프리마켓에 모든 종목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은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 포기가 안 나오는 거고요. 거래가 실제 생기게 되면 주고 서로 취급받고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프리마켓에서의 가격 그 거래 방식은 정규장과 똑같아요. 똑같이 일단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가 발생이 되고 만약에 이슈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주가의 하락도 크고 상승폭이 커질 수 있으면 반면에 만약에 거래가 없이 그냥 아무 재미가 없는 종목들은 그냥 굳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프리마켓 시장도 똑같이 여러분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거의 1시간 뭐 2시간 정도 참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프리마켓 특징이 뭐냐면 프리마켓상에서 어떤 시장의 고가, 종가, 뭐 저가 생성이 되게 되면 만약에 정규장이 시작되는 동시에 프리마켓의 가격 정보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프리마켓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보너스 시장하는 거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 한국 시간에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더 늘려갖고 많은 국가에서 참여 가능하도록 늘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업 실적, 이벤트 같은 것도 몰아갖고 정규장에서 발표하지 않고 대부분 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변동성을 좀 완화시켰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프리마켓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프리마켓상에서 참여할 분들은 정규장에 좀 참여가 불편한 분들이 보통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시간의 거래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시간의 거래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저는 이제 그 다양한 곳에서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도 보고 이런 분들 얘기하시면 들어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는데요. 본부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마켓에 목숨 거슬 이유가 좀 별로 없다고 있어요. 아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프리마켓은 프리마켓일 뿐이 되겠고요. 특히 앞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시간 18시잖아요. 네. 그럼 미국 동부 시간으로 보면 그 새벽 4시거든요. 네. 그럼 또 서부 시간으로 보면 새벽 1시, 2시거든요. 네. 예. 네. 그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 많은 주무시겠네. 분들이 보면 오후 6시라면 네. 야후나 이런 데 가격 뜨거든요. 그러면 폭락이나 폭등이나 이런 거 보면 거래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왜 메인장에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러니까 말씀 본부장 하셨다시피 굳이 못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시간에 절대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거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애프터마켓 시간에 거래해서 이제 실적에 따라서 뭐 누가 움직였 넷플릭스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어떻게 움직였더라 그거를 좀 종종 국내 증시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의 반응을 잠깐 체크하는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네. 보면 될까요, 교수님? 네, 정확합니다. 예.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움직이는 것 자체 때문에 많이 이제 보시는 건데. 사실 굳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정규장에 있는데 굳이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참여해갖고 괜히 그렇게 뭐 걔는 필요 없는 매매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막 움직인다 그러면 왜 움직이는지 이유를 아셔야겠죠. 딱 막 움직인다 그러면 아 이거 실적이 나왔구나 혹은 만약에 악재가 터졌구나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지 내가 뭐 주기사기로 참여해서 뭔가 하겠다는 것들은 제가 왜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목숨 걸지 마십시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정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다 더 이제 보시는 것이 좋다.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만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거래가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만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일단 흐름만 파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딱 아주 간단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전망을 좀 해주세요. 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최근 들어서는 애플은 테슬라랑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사실 인텔 쪽과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핫한 종목 중에 예, 종목들을 좀 들어보라. 이 두 종목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추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통 가을 작년 가을 이후에 애플, 엔비디아, 빅테크 이런 기업들 성장주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맥락과 그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애플과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애플은 고점 대비 약 7% 밑에 있고요.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11% 밑에 있거든요.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약간 쉬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은 워낙 애플카에 대한 뭐 지금 이슈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상반기에 아이폰에 대한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에 대한 상승은 꾸준히 나올 것 같고 올해에 사상 최고치 접근하는 그런 그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하나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ARM 반도체 회사하고 같이 합병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영국이 만약에 이걸 인가해주고 허락해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한 시너지가 나올 거로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의 어떤 모습들은 약간의 폭풍 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애플보다는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이 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주식은 더 가져가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ARM에 대한 인수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이라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500% 동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단기적으로 보시면 미국이건 한국이건 별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애플을 갖고 계신 분 아마 제 그냥 진지하게서는 아이폰을 쓰신 분 갖거든요. 네네. 그냥 계속 갖고 가시면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아마 아마 쓰시는 분의 아마 PC도 아마 엔비디아 그 GPU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 명료하네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애플과 테슬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장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애플, 특히 테슬라가 수익률이 좋아서 포트 비중이 커졌습니다. 미국장이 버블 얘기가 있고 한국장이 상승 여력이 많다 해서 미국장의 추가 투자를 생각하지는 않는 중인데요. 특히 미국장은 양도세가 자유로운 매도가 꺼려져서 장투 종목만 가져가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장보다는 국내 증시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물론 미국 주식이 답이라도 책도 하고 있고 책도 적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뭐 카페나 뭐 유튜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 이런 얘기 질문할 때마다 제가 답변 드리는데 저는 어느 한쪽 주식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를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좋고 한국 주식도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여유가 있고 본인의 그 어떤 입장, 스탠스에 맞춰서 양쪽을 골고루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의 먼저 기본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문장이 이거 아닙니까? 미국 증시가 버블 얘기가 있다 하셨는데요. 그거는 미국 증시 분명히 버블 우려가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 물론 미국이 PR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미국 PR이 지금 22.5배 정도 나오거든요. 12개 예산 수익죠. 그러면 한국은 뭐냐? 한국도 한 13.7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 단순 비교하면 미국이 훨씬 PR이 높은데요. 문제는 과거 기억으로 보면 한국은요, IMF 직전이었던 닷컴 버블 직전 1999년 이후 최고로 지금 PR이 높아져 있고, 미국은 작년 가을보다 오히려 조금 낮아져 있어요. 물론, 역시 닷컴 버블의 최고 수준은 맞는데요. 즉, 각국의 처한 입장이 약간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장이 무조건 상승 여력이 많다 적다는 얘기에는 제가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건 공매도 이슈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공매도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미국장 양도세로 자유로운 매도가 꺼려진다? 이건 진짜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도세는 그 걱정할 게 없는 게 키움증권 하시면 다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양도세 때문에 좀 자유로운 매도가 꺼려진다는 것 자체는 저 약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고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그냥 두 군데 모두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일하게 돈을 버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대 시장에서 좋은 기업에 길게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게 결론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비중에 대한, 그러니까 증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양대 시장에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거, 좋은 기업을 고르는 거에 보다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다음 질문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도비, 요즘 무슨 이슈가 있나요? 추천해서 샀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예. 어도비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지금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주식들은 나쁜 적이 없어요. 특히 어도비나 뭐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를 똑같이 질문을 바꾸면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추천해서 샀는데 유유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났던 기업인데 올해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는 어떤 게 올라갔냐면 안전한 주식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지금 그 현대차 같은 게 많이 뛰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게 뭐냐면 작년에는 뭔가 좀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주식이었다면 올해는 경기 민감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설적 질문 드린 거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도비에서 나온 수많은 소프트웨어 없이 유튜브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수많은 더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도비 같은 건 분명히 좋은 회사임에 틀림없고 이렇게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다 이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네, 모든 이슈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좋은 기업이다라면은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ETF 얘기가 좀 있는데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ETF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나 봐요. 질문 보여드릴게요. 한 5년 이상은 묵혀둘 적금 같은 ETF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SPY가 최선일까요? 요거 S&P 중심의 ETF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아마 정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돈을 버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굳이 이분이나 제가 스파이나든가 지수를 말씀드린 일은 아주 명확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주식을 내가 한 주식만 사갖고 10년 동안 묵혀둘 주식을 원한다. 이런 거 한번 알려달라. 뭐 자식을 위해 사준다. 누구를 위해서 사준다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완벽한 주식이란 게 없고 앞으로 지금의 1등하는 애플이 앞으로 10년에도 1등하기라는 보장이 안 되는 게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이고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왜 지수냐? 지수는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종목들도 바뀌고 새로운 것도 빠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P500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평균 50%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사시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스파이 아니면 여러분들 젊은 축이면 성장하는 걸 좀 원하시면 나스닥백 같은 QQQ 똑같이 변화하는 상위적으로 계속 바뀌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스파이나 QQQ가 진짜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SPY가 지수가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 S&P 500을 추종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낫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00% 맞는 얘기.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수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아요. 시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 증시도 계속 변하잖아요. 미국이라고 안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지수 그리고 아니면은 성장의 흐름을 계속 빠르게 대처 나갈 수 있는 QQQ ETF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낯설어서 봤더니 이쪽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항 또 에이지글 두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비교하는 글들이 많은데 다른 기업이 그렇지만 또 다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항은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이 아니고 생소한 두 회사라 요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시네요. 예, 궁금하네요.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왕과 에이지이글의 공통점은 드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네, 네. 네, 드론을 만드는 기업이고 똑같이 이왕은 올해 7배가 올라왔고요. 에이지이글은 올해 놀라지 마시고요. 60배가 올라온 주식이거든요. 60배. 네, 네. 60배가 올라온 똑같이 드론인데 실제 이항은 중국 기업이고 에이지이글은 미국 기업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항은 조금 더 드론 쪽에서도 약간 최첨단 쪽을 가갖고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을 좀 드론을 꿈꾸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조정을 딴 데서 할 수 있고 사람이 없이 떠서 이때 가는 드론을 개발 중에 있고요. 에이지이글은 이 아이오와주하고 미국에 있는 아이오와주죠. 아이오와주가 농사 지역이거든요. 그쪽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뭔가 이제 그 농사에 도움이 되는 드론을 한다고 지금 계약을 얼마 전에 해갖고 가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두 기업 다 돈을 못 버는 아직까지 돈을 못 버는 기업이고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뭐 드론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에이지이글은 솔직한 얘기로 이 기껏해 아이오와주에 일단 드론을 띄워서 뭔가 농사에 도움이 되는 쪽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수익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정말 돈이 많이 남을지 아니면 얼마 안 남을지. 그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드론이라고 그러면 약간 전기차처럼 많이 꾸준히 매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에이지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센트짜리 주식이었거든요. 정말 페니스탑 중에서 정말 안 좋은 주식이었는데 약간 이제 새로운 기술력이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두 기업을 2020년 관점, 투자 관점에서 분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추세를 보시면서 이익이 정말 발생한다고 그러면 추가 수익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분석해 늦지 않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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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추가적으로 조언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항이나 이런 것들을 매매하신 분은 사실 지금이야 이항인데요. 사실 작년 이맘때는 또 다른 주식이 있었고요. 작년 가을에도 또 그런 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항상 핫한 주식을 지금 이항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항상 꿈은 기본은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결국 작년 초반부터 저점부터 지금까지 800%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런 주식들이 테슬라 같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안 같은 거나 그런 쪽에 하는 드론이나 모빌리티 드론에 대해서 워낙 좋게 얘기하는 분석도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그런 쪽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요. 테슬라가 지금 상장한 지 10년이 됐는데 오른 거는 고작 1년이 올라갔어요. 1년. 그전에는 엄청나게 부침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양이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지 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양을 주식하신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한 5% 10% 사두고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테슬라를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딱 그렇게 쓴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보고 사고팔고 하면서 10년 동안 매매해서 돈 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한 명도 없다고. 물론 있죠. 일론 머스크는 벌었겠지만 보통 주식 투자자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을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미국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미국 주식,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 생각해보니까 테슬라가 참 고난이 많았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면서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예를 드시면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쪽은 좀 어떨까요? 이것도 여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소 관련주인 니콜라, 퓨얼셀 에너지, 플러그 파워의 미래와 바이오 연료 회사 개보라고 하나요? 이 전망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좀 에너지 관련주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여기 또 있네요. 바이오 연료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월가 의견 중에 톰니 씨가 했던 얘기가 에너지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도 여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미래의 성장주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좀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톰니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톰니가 말하는 에너지주는 장기적으로 이럴 수 있지만 여기도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쉽게 해서 원유나 천연가스 그런 쪽 있죠. 그런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셨네요. 네, 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요. 이제 수소 관련주 니콜라, 퓨어셀, 플러그 파워 그다음에 말씀하신 개보는 바이오 연료 회사에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아직까지 상용화할 수 있는 약간의 뭔가 대중화시킬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으로 니콜라를 말씀드리면 니콜라 아직까지 매출이 없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뭐 테슬라 아까 예를 들었지만 테슬라 같은 게 매출이 나오고도 불과 2년까지 욕을 먹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나왔던 기업들은 정말 얼마 안 된 기업들이고 또 스펙으로 통해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좀 옥석 가리기가 아직까지 안 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은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올라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테슬라처럼 만약에 옥석가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2, 3년 동안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다음에 2, 3년 동안에 또 매출이 나오는지 돈을 버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전망을 본다고 그러면 조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주가 흐름들은 특히 개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7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테슬라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결과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혼란했거든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들 기업도 고난과 험난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2, 3년 동안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망을 얘기하는 좀 이르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에서 추가적으로 몇 말씀만 더 드리면 중요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나 이제 본부장이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임시다 같이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성향과 본부장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본부장님보다 나이는 약간 조금 많지만 저는 엄청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장주 좋아하지만 성장주도 성장주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드린 주식은 제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아는 건 없지만 성장주에 대해서 버블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꿈을 꾸더라도 진짜 멀리 꾸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아크 얘기 나왔지만 아크가 이제 우주 이제 투자하는 것도 새로 ETF 만든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우주에서 파밍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앵커께서도 그 마션이랑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죠. 거기 보면 화성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거가. 그래서 진짜 꿈을 많이 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하신 분들은 전부 다 미주미 초이스 회원이시잖아요. 지금 받으시는 분. 그래서 그분들에서만 조언 드리면 저희 미주미 초이스 여러분들 쓰는 MTS 고 서비스에 들어가면 저희가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강의 한번 찬찬히 찾아보시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김민중 대표란 분, 그 직접 개발자가 만드신 것 중에 제2의 테슬라를 찾는 법이라는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꼭 나오거든요. 제2의 테슬라를 찾는 법이라는 강의, 한 20분짜리 강의 있는데요. 그거를 누구나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 저희가 어떻게 투자하는 게 방법이 맞는지, 물론 저희의 생각일 뿐이지만 어떤 뷰를 갖고 주식하는 게 좋은지, 특히 성장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제2의 테슬라를 찾는 법이라는 강의가 그 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예요. 누구나 다 보시면 좋겠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체험, 무료 체험을 서비스를 하고 그 강의를 보시면 오늘 나온 질문과 앞으로 다음 주,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질문이 나올 텐데 거기에 상당 부분 답에 가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라도 그 주제를 듣고 싶은데 일단 미주미 회원이셔야만 들을 수 있나요? 제 네, 하는데 네. 지금은 14일 동안 무료 체험을 저희 키움증권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입하시고 그것만 보시다도 남는다고. 네. 제2의 테슬라를 찾는 법.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종목을 골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팁을 또 주셨어요. 20분짜리 강의라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미국 쪽에서 살펴봐야 될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뭘 보실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네. 예. 오늘은 경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기업 실적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일단 넷플이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약간 상승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 모건스탠리, 프록턴 갬블, P&G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민영건강보험입니다. 알코아, 알루미늄 업체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주가 나오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P&G의 실적,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스탠리는 워낙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 교수님이 좀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 추가적으로 더 드려도 되겠죠? 그 앞서서 말씀하신 14일 체험 서비스, 그러니까 네. 이거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료 회원에 가입하시게 됩니다. 무료 회원에. 네네. 그 14일 동안 무료 체험이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14일 후에 다시 그만두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방법은 그 저희 글로벌 영문 S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S에서 여러분들 그냥 체험을 한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상은 어디서 보냐면 그 여러분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동영상 난이 밑에 화면에 보이거든요. 거기 동영상 눌러보시면 거기에 지금 여기 메인 화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보시면 말씀드렸던 제2의 테슬라를 찾는 법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특히 미국 주식 중에서도 정말 성장주야 이런 거 좀 원하시는 분은 진짜 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레시피라는 네. 코너에 있나 봐요. 그래서 아니, 동영상. 동영상으로? 동영상. 네. 아, 동영상. 네. 아, 동영상란으로, 예, 여기 있네요. 네네.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요. 바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앞서서 말씀하신 제2의 테슬라를 찾는 법, 그 외의 동영상도 많으니까 체험판, 네네. 일단 무료 회원은 가입을 하셔야겠네. 그러고 나서 체험판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2주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뭐 구체적인 뭐 신청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더 알려드려야 될까요? 네, 오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는 HTS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MTS 모바일 기반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메뉴가 딱 열리시면 그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미주미 신청을 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당장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Q&A 시간을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희가 이 Q&A 같은 경우는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미 어떤 질문을 할지를 구글 폼 링크를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게 되면 질문을 딱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질문만 입력하지 여러분들 어떠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떠한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질문지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약간의 오타가 나기도 하고 약간 질문이 좀 짧고 이런데요. 그 여러분들이 한 질문 그대로 옮겨드리기 때문에 그런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구글 폼에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희한한 게 있었는데 미주미 초이스가 실시간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네. 1월 19일 날 밤 11시 20분에 발송된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튜이티에 대한 그 종목을 갖다가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물론 밤에 문자 때문에 짜증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밤에 하는 미국 측이 밤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밤이든 낮이든 열심히 종목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는 사이에 좀 우리 두 분께서 참 많은 일을 하시네요. 예. 네. 원래 이제 밤낮이 바뀌면 힘든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많은 또 의견도 주시고요. 도움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사드려야 될 시간인데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